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도 이쁜 다육이들, 멋진 군생, 그리고 소품 골고루 해서 쭉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보시는 영상에도 이쁜 다육이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잘 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꼭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아이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호피 에보니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삼두이지만 또 자구들이 또 많이 달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요. 자, 호피 에보니금 물도 잘 들었고요. 아주. 자, 엄청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이 아이도 호피 에보니금 삼두짜리들. 자, 요거 3만원씩에 드릴 겁니다. 3만원. 자, 한동안 많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호피 에보니금입니다. 자, 이 멋지게 달궈졌고요. 자, 아주 굉장히 예쁘죠. 자, 크기도 화분이 꽉차 있기 때문에 크기도 굉장히 큰 아이고요. 18cm 정도 되는 크기들입니다. 자, 호피 에보니금이고요. 자, 이거는 우선 삼두 이렇게 보이는 얼굴 큰 얼굴 삼두짜리들이라 자, 고르지 않으셔도요. 그냥 마음에 드실 겁니다. 받으시면. 자, 호피 에보니금이고요. 자, 요거 앨리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제가 분갈이를 아직 못했어요. 분갈이 못했고. 자, 요렇게 3두짜리들이거든요. 자, 잘 달궈지고 요것도 아주 인기 많아요. 앨리스. 자, 이름도 예쁘죠? 앨리스. 요거는 만원씩에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만원. 앨리스 만원 드릴 거고요. 3두 기준에서 전부 거의 3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앨리스는 만원 드립니다. 만원. 크기가 작은 크기들이 아닙니다. 요것도 뭐 거의 10cm 가까이 되는 크기들이에요. 자, 앨리스 만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애슐리였죠. 애슐리. 자, 애슐리 아주 엄청 이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속에 자구들이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구들이 나오면서 이제 얼굴이 좀 많이 늘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자, 요거는 24,000원씩에 드립니다. 24,000원. 자,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자, 애슐리입니다. 자, 애슐리는 24,000원 드리고요. 자, 크기 이것도 한 13, 4cm 정도 폭 되고요. 크기 다 차이가 좀 있어요. 15cm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기가. 자, 애슐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엘샤 철화였죠. 엘샤 철화. 요즘에 엘샤 철화 인기 엄청 많습니다. 요거. 자, 요거 아주 요새 아주 물도 예쁘게 들어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거 10만원짜리였죠. 이거. 그리고 세일해서 7만원에 여전히 저희 7만원씩 드릴 겁니다. 이런 아이들요. 자, 7만원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생얼. 부탁하신 분 계시니까 먼저 이건 두개 먼저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진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7만원씩에 드리는 자, 엘샤 철화입니다. 자, 예쁘죠? 철화 크기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자, 20cm 가까이 됩니다. 18, 19cm 정도 이렇게 크기가 아주 좋아요. 자, 엘샤 철화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 아이가 너무 예쁜 아이 보여드립니다. 자, 쌩얼 앞에 아주 자리 멋지게 멋진 위치에 자리 딱 잡고 있고요. 철화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엮였습니다. 자, 라핀의 철화입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예전에 요거 20만원씩 여러분들께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요거 20만원짜리입니다, 원래. 자, 오늘 요거 10만원씩에 또 드렸죠, 이런 거. 자, 10만원에 드리는, 자, 라핀의 철화고요. 자, 라핀의 철화는 이렇게 지금 앞에 앞모습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앞모습으로 이렇게 쫙 보셔도 되고요. 자, 뒤에 모습에도 쌩얼이 딱 하나 예쁘게 자리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멋지게 수영, 멋진 수영의 라핀의 철화고요. 자, 이거는 10만원 드릴 겁니다. 10만원. 자, 이렇게 수영 멋진 아이, 좀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건 아주 멋진 수영이고요. 라핀의 철화 10만원 드립니다. 크기 한번 보실래요? 크기도 아주 굉장히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아마 제일 대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 넘습니다. 21cm. 이렇게. 자, 라핀의 철화고요. 자, 정말 멋지죠?
자, 라페네처라도 이제 생얼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예쁜 것도 그렇고 아주 가격 차이도 또 많이 납니다. 자, 라피네철화였고요. 이번에 이 와인은 그 키스미입니다. 키스미. 자, 키스미도 이렇게 아주 입장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약간 휘인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것도 키스미. 물드는 것도 아주 빨갛게 잘 드는 아이고요. 자, 16,000원씩에 드립니다. 키스미. 자, 요 아이도 16,000원 드릴 거고요. 크기도 14cm 되네요. 자, 키스미입니다. 자, 키스미 16,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레인드랍이었죠. 레인드랍. 요거 10,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레인드랍은. 자, 레인드랍 이렇게 달궈 보시면 이제 돌기들이 이렇게 또 예쁘게 생기면서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10,000원씩에 드리는 자, 레인드랍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휴밀리스 군생이죠. 휴밀리스. 자, 요거는 이제 받으시면 저희가 물을 조금 굶겼어요. 그래서 받으시면 저면 가서 충분히 하시면 아주 예쁘게 또 달구어지면서 클 겁니다. 자, 휴밀리스 군생 16,000원 드리고요. 16,000원 목도리 군생입니다. 요 아이도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자, 휴밀리스 16,000원 드리고요. 자, 크기 굉장히 좋죠, 이것도. 자, 그리고 요거는 멕시코 로즈예요. 멕시코 로즈. 자, 멕시코 로즈 16,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이것도 아주 따글따글해서 달궈시면 굉장히 아주 멋진 모습을 하는 아이고요. 굉장히 따글따글해요, 이런 아이들. 자, 멕시코 로즈 16,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멕시코 로즈. 자, 이거는 입장 중심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원으로 자,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멕시코 로즈 16,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파인 로즈죠. 파인 로즈. 가격도 빼드릴게요. 요거는 자, 12,000원씩 드립니다. 파인 로즈. 자, 파인 로즈 크기 굉장히 크고요. 자, 20cm가 넘습니다. 이렇게 20이 넘고요. 자, 자구들도, 속에 자구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파인 로즈는 16,000원씩, 12,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12,000원. 자, 색감이 아주 굉장히 예쁘고요. 자, 파인 로즈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패러독스 철화고요. 패러독스 철화 제가 이거는 철화에다가 생얼이 이렇게 멋지게 앞에 자리한 아이들 먼저 그 중에 많은 아이들 중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철화들이 앞에 이렇게 있어서 이 아이들도 멋집니다. 정말 다 거의 뭐 철화 이렇게 앞에 생얼 자리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것도 16,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16,000원 패러독스 철화. 자, 16,000원 드릴 거예요. 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도. 자, 패러독스 철화는 16,000원 드릴 거고요. 자, 여기 헤라가 있고요. 헤라는 지난번에 8,000원씩 드렸던 아이 다 보내드렸고요. 요거 지금 요거는 오늘 자, 요거 조금 얼굴 수들이 작아서 요 헤라는 8,000원, 6,000원씩에 드리겠습니다. 6,000원씩이요. 자, 오늘 헤라 달려고 6,000원씩 드립니다. 자, 크기는 비슷해요. 지난번 크기하고 비슷한데 얼굴 수가 좀 작아서 요 6,000원씩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웨스트 레인보우죠. 웨스트 레인보우. 자, 수량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못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 계신데 못 드렸어요. 다시 보시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다시 보여드립니다. 주문 주세요. 자, 이거는 2만 원씩에 드릴 거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자, 얼굴도 많고 아주 금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요. 자, 웨스트 레인보우. 2만 원씩 드립니다. 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거 블루 드래곤이었습니다. 블루 드래곤 태풍. 자, 크기 좋고 속에 애들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자, 요거는 자, 16,000원 드릴 겁니다. 크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보세요. 크기. 자, 크기는 뭐 18cm 폭 나오고 이런 아이들.
자, 이거 에두짜리도 뭐 15cm 정도 충분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속에도 자구들을 많이 달기 때문에요. 자, 어느 거 가져가셔도 똑같이 16,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요거. 자, 16,000원 드리는 블루 드래곤 대품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샬몬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요 샬몬은 14,000원 드리고요. 달고지 나이입니다. 14,000원 드리는 자, 샬몬인데요. 굉장히 잘 달궈졌어요. 이것도요. 따글따글합니다. 이렇게. 자, 샬몬 14,000원 드릴게요. 자, 크기는 이것도 13cm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아, 요거 백봉이었죠. 백봉. 자, 백봉 군생, 요 자연 군생. 자, 2만원씩에 드리는 자연 군생입니다. 요거 24,000원짜리 이상 되는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자, 백봉 자연 군생. 자, 2만원씩에 요것도 랜덤으로 받으셔도 자, 괜찮습니다. 요거. 백봉 자연 군생, 아, 2만원씩에 드릴게요. 2만원. 자, 이번에는, 아, 비엘라 젤리입니다. 비엘라 젤리. 속에 보세요. 이거 젤리들이. 아, 달궈진 아이들이라, 젤리가 이제 제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자, 예쁘게, 젤리 모습이 거의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8,000원씩에 드립니다. 젤리. 비엘라 젤리는. 자, 8,000원씩에 드리고요. 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거는 꽃대들이 나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 꽃대 제거하고 나면 좀 깨끗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비엘라 젤리. 자, 8,000원씩에 드렸고요. 자, 그거 아르조나카입니다. 이번에 아르조나카. 지난번에 요 목대들이 아주 너무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추가 주문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요거. 아르조나카 24,000원씩에 드리고요. 자, 요거 굉장히 멋진 그, 팔뚝 같은 그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굉장히, 굵어요. 목대들이. 자, 아르조나카는, 자, 만, 아, 2만 4천원씩에 드립니다. 아르조나카 2만 4천원 드려요. 크기 아주 굉장히 좋고, 이렇게 멋진 그 두들레야 아르조나카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런 아이들 물한 번씩 충분히 주면 굉장히 예뻐지게 크거든요. 아르조나카.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 핑크 베라금이죠. 핑크 베라. 자, 핑크 베라금은 또 가격도 한번 내려드립니다. 요거, 얼마 전까지 16,000원씩에 드렸었어요. 저희들. 요거는 오늘 10,000원씩에 드릴게요. 10,000원이요. 자, 요 아이의 네 아이 지금 보여드리고요. 랜덤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0,000원씩 드릴게요. 자, 요 핑크 베라금입니다. 가격 굉장히 좋죠. 크기도 좋고요. 자, 핑크 베라금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 파피스 로즈 철화에서 좀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것도 뭐 철화인 듯한데 같이 똑같이 드릴게요. 2만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2만원씩에 드리는 자, 파피스 로즈예요. 자, 예쁘게 아주 잘 달궈졌어요. 이렇게. 자, 파피스 로즈는 2만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로조 큰거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로조, 군생. 자, 요거 2만원 드릴 거고요. 2만원.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자, 이것도 19cm 되고요. 자, 로조 군생 2만원 드립니다. 자, 예쁘죠, 이것도요? 로조 군생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멜리오다스 보여드립니다. 멜리오다스. 자, 요건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2두짜리들. 자, 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것도 괜찮죠? 크기, 이렇게 2두짜리들. 자, 멜리오다스 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예쁜 그 멜리오다스 6,000원씩에 드리고요. 이번에는, 루페 보여드립니다. 요거 예전에 나왔던 품종이에요. 한 6, 7년 전 정도에 나왔던 그 품종인데, 요즘에 많이 가지고 있질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로페 군생이고요. 자, 16,000원씩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입장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크면서 물이 아주 굉장히 빨갛게 드는 아이입니다. 로페. 자, 아래는 이렇게 목대들이 있어요. 자, 수량은. 자, 샘플로만 지금 보여드리고요. 필요한 수량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페입니다. 16,000원 드릴 거예요. 자, 16,000원. 자, 일단 5두 이상 기준을 저 해드리고요. 이렇게 얼굴 더 많은 거 있으면 또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페입니다. 자,
자, 로페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월셔철합니다. 월셔. 자, 월셔철화도 이렇게. 자, 생얼이 있고 철화들이. 자, 예쁘게 이렇게 엮였습니다. 16,000원 드립니다. 자, 월셔 철화도 뭐 이렇게 샘플로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 수량이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자, 월셔 철화입니다. 자,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 철화. 자, 라즈베리 아이스 철화도 수량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요 아이도. 자, 16,000원 드릴게요. 16,000원. 자, 크기는 굉장히 커요. 이렇게 20cm 가까이 되는 자, 크기입니다. 자, 라즈베리 아이스 철화. 자, 16,000원씩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엘샤, 군생 큰 아이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36,000원 드리는 아이거든요. 크기 20cm 되죠. 20cm 되고요. 자, 엘샤 군생 36,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시, 요거 2두짜리 멋진 아이 보여드립니다. 2만 원 드리고요. 서시. 자, 아주 굉장히 잘 달궈졌고요. 자, 물도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서시입니다. 자, 서시는 2만 원 드립니다. 자, 크기 보실래요? 자, 크기는 14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서시고요. 자, 그리고 라지아가 군생 10,000원씩에 드리거든요. 10,000원. 자, 크기 굉장히 좋죠. 자, 크기 좋고요. 10,000원 드립니다. 라지아가 군생은 10,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멋진 크기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라지아가. 자, 10,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글램핑크였죠. 글램핑크. 아주 크기 좋고요. 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폭이, 20, 5cm 정도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25cm 정도. 자, 요거 똑같이 16,000원 드릴게요. 요것도 16,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16,000원입니다. 자, 글램핑크입니다. 자, 글램핑크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레드 드래곤 보여드립니다. 자, 레드 드래곤 크기 굉장히 좋고요. 요것도 17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멋지게 잘 달궈졌습니다. 16,000원. 드릴 겁니다. 16,000원. 자, 레드 드래곤이고요. 자, 그리고 불꽃 여왕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요거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불꽃 여왕입니다. 굉장히 아주 이건 피멍으로 멋지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아주 고급 명품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불꽃 여왕. 자, 24,000원 드릴 거고요. 24,000원. 자, 멋진 아이입니다. 아주 굉장히 멋진 아이고요. 자, 13cm 정도 되겠습니다. 불꽃 여왕입니다. 이 아이는 제스타 철화입니다. 제스타 철화. 자, 크기 아주 굉장히 많이 컸네요. 많이 컸고요. 자, 이거 굉장히 이제 물만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16,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오늘 크기 아주 굉장히 좋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16,000원 드리는 제스타 철화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백화시즈 군생이고요. 백화시즈 얼굴 많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얼굴 많고요. 자, 이거 2만 원 드립니다. 백화시즈 군생 2만 원 드립니다. 자, 보통 뭐 얼굴 뭐 4개짜리 정도에 10,000원씩에 드리기 때문에 가격은 2만 원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요. 자, 백화시즈 2만 원 드리고요. 자, 요거 오견이었죠. 오견 3개가 있고요. 자, 14,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14,000원. 자, 오견은 요거 3개 이제 14,000원씩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요거 올려드립니다. 요거는 페스티벌 철화입니다. 자, 페스티벌 철화. 이렇게 쌩얼들, 멋진 쌩얼과 이렇게 철화가 되어 있는 애들. 자, 이렇게 쌩얼이 있고, 이렇게 철화 있는 아이. 자, 이렇게 철화가 잘 엮이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16,000원씩에 또 드립니다. 요거 페스티벌 철화는 자, 16,000원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리고요. 오늘 또 주문 주시면 또 열심히 포장해서 내일 도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